여러분들 시사타파 뉴스 언론사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최신 기사 보시면 대전시장, 대전도 박빙이거든요. 대전 네, 지금 허태열 우리 허태장인가요? 우리 대전시장 허태정 후보랑 이장우가 붙었어요. 근데 이장우가 어떤 사람이냐?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동구청장 출신이에요. 동구청장 출신 시절 업무 추진 비하 관련해서 무려 491차례에 걸쳐서 허위 공문서를 발송해갖고 횡령을 했었어요. 행사에서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랑 국민의힘 이장 후보를 아니 동구청장 할 때도 이렇게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서 이거 보세요. 허위 공문서 작성해서 2011년 11월 16일 벌금 150만 원, 2007년 1월 9일, 11월 총 491차례에 걸쳐 업무 추진비 공문서를 가짜로 작성해서 업무 추진비 1억 6천만 원을 횡령.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어요.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고 더 어이가 없는 게 신종플루로 장애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했어도 가짜 서류를 작성해서 돈을 횡령을 하고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마련 간담회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공문서를 또 가짜로 만들어서 업무 추진비 횡령. 특히 이중 3회는 장애 어린이 사망 사건 이후 가짜로 작성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다음에 이장우 후보는요, 2017년도 4월 부인 명의로 대전역 서광장 인근 상가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던 사람이고요. 검찰이 진척 구형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소방관 처우 개선법, 유험의 외주화법, 유치원 3법을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엄마들한테 잘 통한 유치원 3법도 끝까지 반대했던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행보의 막말 정치인입니다. 진짜 이건 저희가, 저 단독으로 저희가 이거 기사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장우가 어떤 짓을 했냐면요. 부동산 투기뿐만, 대전시장 후보가 대전 아파트는 전세, 자기가 사는 아파트는 전세로 있고요. 서울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장우의 비상식적인 재산 증식은 구청장 재직 시절인 2008년도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2억여 원에 불과했어요. 2008년에 자기 재산이 2억 원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20년, 2021년에는 21억 원으로 약 10배가 증가했는데, 여기저기 부동산 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허위 공문서 작성, 무려 491차례. 허위 공문서를 491차례를, 해서, 뭐, 회의한다, 간담회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업무 추진비만 1억 6천여만 원을 횡령을 하고, 검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까지 구형했던 작자입니다. 심지어 신종플루 장애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로 서류를 작성해서 횡령을 했던 자고, 참, 구청장 시절에 이렇게 업무 추진비를 횡령을 하고 가짜 허위 공문서를 썼던 이런 이장우가 대전시장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구청장 시절에는 재정이 파탄도 났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시면요. 국정감사 자료에, 재정 파탄, 뭐, 하여튼 그거 말고, 재정 파탄 구청장, 동구청장 동구민이 제일 잘한 사업으로 평가하는 대전의료원 건립, 의료용지의 공공의료원 보류, 용도 변경, 청사 신축 추진, 뭐 이렇게 하면서 당시 이장우 구청장이 발표한 신청사 건립 추경 예산은 총 630억 원, 구 자체 적립금 300억 원과 국가 보조금 200억 원, 구청사 원래 갖고 있던 청사 땅값 100억 원으로 재원 마련을 계획했었지만 공사 전 신청사 적립기금은 당초 계획의 절반 정도인 153억 원에 불과했는데 300억 원이라고 얘기를 적립금도 제대로 확보도 안 내놓은 상태에서 뭐 했고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 이후 구청 지방채 엄청나게 발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 13년간 빚 갚느라고 공무원 수당까지 삭감을 하면서
이런 무리한 신청 사료를 만들면서 그 13년간 지방채를 갚느라고 지역 사업이 당연히 여러분들 후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재정 인건비도 재정 그도 파탄 냈던 구청장 출신이 바로 이장우입니다. 그리고 대전역 앞 상가, 자기가 구청장이면서 대전역 앞 상가를 정책 자금 사적을 이용을 했고, 정책 간담회 명목으로 6천 원짜리 백반집에서 56만 천 원을 사용을 하고, 백반집에서 어떻게 100명이 간담회를 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허위 공문서로 엄청난 1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을 횡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또 저기 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그리고 막말함은 이장우입니다. 이장우 여러분들 연관 검색어를 치시면요, 막말 대마왕, 구태 정치의 전형으로 새로운 대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친박 정치인, 박근혜 탄핵 반대 선봉장이었던 사람이고요, 친박 팔적으로 당시 새누리당 출당 요구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박근혜 국정농단 공범 청부 입법 의혹이 있는 사람이고요, 박근혜 정부 화창 조융합 벨트 사업은 6년 동안 7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자 했던 국정농단 거대 프로젝트로, 법적 근거 없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다 사후 근거 마련을 위해 친박계 의원 이장우를 통해 청부 입법 형태로 법안 발의. 그러니까 이장우를 이용해서 국정농단 형태의 6년 동안 7천억 원의 사업을 하다가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이런 짓도 했고요. 대전 동구 국회의원 당시 지역 주민 친박 이장우 규탄대회도, 대전에서도 친박 이장우를 규탄하는 대회도 있었고, 골수 친박에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등장을 하는 사람이고, 세월호 때도 엄청난 막말을 했던 사람이고, 하여튼 이런 자가 지금 구청장일 때도 이렇게 해먹었는데, 대전시장 가면 얼마나 더 해먹었겠어요. 기가 찹니다, 여러분들. 잘들 명심하십시오.